반갑습니다. 이제 476번 유형 9번이지.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우측도 완전제곱식. 완전제곱식이 되는 조건 뭐야? 중근을 가진 거지.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 이게 포인트죠, 우리 친구들. 별 어려운 거 없을 거냐? 판별식 공식 암기하는 용이지, 그렇지. 보겠습니다. 그럼 x에 대한 2차 식이 있어, 우리 친구들. x 제곱 마이너스 2. k 마이너스 1 x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4는 이놈이 완전제곱식이 된다, 우리 친구들. 그러면 판별식이 어떻게 된다, 우리 친구들? 0이 돼야 한다는 거지, 그렇지. 근데 여기서 우리 친구 짝수 공식이네. 생유 짝수 공식. 그러면 이놈의 제곱, 그렇지? k 맞아. 마이너스 ac, 그렇지, 우리 친구들. k 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4는 몇이 돼야 돼, 우리 친구들? 0이 돼야 되죠. 완전제곱식은 중근이니까. 이걸 전개하면 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그렇지? 야. 구호 반대로 우리 친구들 등배법칙 꼼꼼하게 됐니? 그럼 동류한 케이 사라지지 우리 친구들? 이거 둘이 더하면 3K가 되고 약간 마이너스 3대 2야 가면 3이 되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양도의 소 나누면 K는 얼마가 되니 우리 친구들? 1이 되겠죠? 답은 5번이 되겠어. 완전제곱식이 된다. 그럼 중근을 가진다는 거. 지금 판별식이 몇이다 우리 친구들? 0이다. 이게 포인트였어. 별 어려움 없죠? 예.